지금 여기 표범 한 마리가 새끼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어미누가 옆으로 접근했는데요. 이 표범은 어미누를 발견하고는 새끼를 놔주면서 도망쳐버리고, 그런데 새끼에게 다가온 어미누가 새끼 상태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새끼를 머리로 들이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 표범에게 공격을 당해서 부상을 입은 새끼를 보살펴주기는커녕 오히려 새끼를 머리로 들이받고 있는데요. 새끼는 지금 바닥에 쓰러져 못 일어나는 가운데, 아마 아까 표범으로부터 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어서 못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어미가 이렇게 새끼를 들이받는 건 지금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새끼를 일어날 수 있도록 머리를 이용해서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성애를 느낄 새도 없이 새끼누가 입은 부상은 더욱 심해져만 가는데요. 이때 이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근처로 다가오는 표범, 하지만 어미누가 달려들자 재빨리 또 달아나버립니다. 어미누는 표범이 달아난 걸 확인하고 잠시 자리를 뜨는데요. 하지만 표범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미가 없는 사이 또 새끼에게 슬금슬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재빨리 달아나는데 역시 어미가 빠르게 표범을 위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표범, 다시 한번 새끼누에게 다가가는데요. 지금 어미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을지 주변을 잠시 둘러보더니 다시 새끼를 물고 가는데요. 하지만 다시 어미누가 나타나고 나무 위로 급하게 달아나는 표범. 이렇게 표범은 기동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표범이 초원을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멧돼지가 접근해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표범이 갑자기 땅속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아마도 땅속에서 어떤 생명체의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몸의 상당 부분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가더니 결국 멧돼지를 끄집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야생의 강력한 포식자인 표범. 하지만 이런 표범에게도 더 강력한 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자 한 마리가 표범을 발견하고 숨죽인 채 가만히 있으면서 표범을 노리는데요. 지금 이 표범, 사자가 와 있는 걸 발견을 했을까요? 지금 사자는 표범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기습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하지만 빠르게 달아나고 있는 표범, 표범이 달리는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빠릅니다. 사자는 표범을 쫓아가 보지만 금세 포기를 하고 마는데요. 이번에는 표범이 도로변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는데요. 그러다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표범, 하지만 다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표범을 노리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여기 이 사자였습니다. 사자가 천천히 어슬렁 다가가고, 지금 표범도 사자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표범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사자. 사자는 빠른 속도로 표범에게 달려들었지만 표범이 반대쪽으로 재빨리 줄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표범을 놓쳐버린 사자의 허무해하는 모습. 이번엔 표범이 나무 위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아래에서 발견한 사자. 사자는 표범을 향해 나무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표범은 사자를 피해 일부러 높은 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안전하게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지금 사자가 올라가 봅니다만 표범이 워낙에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 사자가 표범이 있는 곳까지 오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가운데 어떻게든 위쪽을 향해 올라보려고 애를 무척이나 써봤습니다만, 사자는 표범처럼 뛰어난 기동력으로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표범이 나무 위에 올라있고 역시 표범을 발견한 사자가 나무에 올라보는데요. 하지만 이 사자는 호리호리한 표범과는 다르게 몸 자체가 육중하기 때문에 지금 억지로 나무에 올라보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속도도 상당히 느리고요. 지금 아주 힘겹게 간신히 나무의 중간 부분까지 올라보지만 역시 더 오르는 건 포기하고 아래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사자는 다릅니다. 지금 나무에 꽤나 높은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자칫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나무 위에서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표범이 있는 곳까지 다가간 사자. 지금 나무 위에서 표범과 공방전을 펼치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만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표범은 달아납니다. 이렇게 사자에게 쫓기던 표범, 하지만 결국 이렇게 사자들에게 포위가 되는 상황도 펼쳐지는데요. 지금 사자들이 둘러싸고 있다 보니 표범이 조금도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숫사자 한 마리가 달려드는데요. 그런데 암사자들이 이 숫사자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숫사자가 당황해하는데, 그런데 뒤에서 또 다른 숫사자가 또 다가오더니 암사자 두 마리가 이 숫사자를 쫓아갑니다. 이제 남은 숫사자가 암사자의 눈치를 살피는데요. 표범을 계속해서 공격해보지만 또 암사자가 다가가는데 갑자기 또 다른 암사자가 또 그걸 저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사자들의 습격을 당하고 부상을 당해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않은 표범. 이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수사자가 표범을 공격해보는데 그 모습을 본 암사자들이 또 수사자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암사자들 때문에 수사자는 결국 항복을 선언하고 사냥을 포기해버리고 마는데요. 사자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심각하게 부상을 입게 된 표범은 아예 일어나질 못하는 가운데 정신을 잃고 완전히 실신하게 된 표범은 끝내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게 됩니다.